바닷물이 물러난 자리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산 앞바다 어민들이 봄이면이 귀한 바다 선물을 줍기 위해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을 지닌 감태입니다. 돈을 갈퀴로 긁는다 그러지. 이 갈퀴로 긁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전에는 팔로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만화도 그냥 다 썩어 나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판매량이 넓어지니까 얼마든지 돈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시사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엄청 바쁜. 네. 채취한 만큼 수입도 생기니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허리를 펼 새가 없습니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태지요. 피곤하죠. 이거 감태 배고 집에 가서 이것도 빠르다가 또 작아보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르죠. 주머는 양반들은 몰라요. 여기. 그러고 여기는 골이 많아가지고 겨울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물들어지 저쪽에서 물들어지 조금 못 오면 큰일 나는 게. 또 한 10시 11시 되면 물 들어올 게. 그전에는 다 지게로 전하려고 연하려고 그랬거든요. 저기 산 앞까지 다 걸어다녔어요. 옛날에는 이금은 이렇게 참 저게 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최근 웰빙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감태.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고 양식이 불가능한 자연 식품인데요. 네. 네, 많아. 다음에 수확을 위해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중간 정도에서 적당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 빚지며 살아가는 미안함과 고마움. 어민들에겐 늘 때맞춰 자라주는 감태가 더없이 소중하지요. 이제서야 허리를 펴는군요. 오늘도 희망 가득히 담아 집으로 향합니다. 바다의 의지에 고된 삶을 살아왔던 중앙마을 사람들. 감태 좋지. 깔고 가는 거. 햇벌에서 뱄을 이렇게 뻘콕도 빠지하고 이런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사람이 먹는 거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갯벌에 뒤엉켜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던 어민들에게 감태는 보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살기가 어려웠죠. 어촌이다 보니까 뭐 그렇고 이런 걸 해도 제값 받고 팔 곳이 없어서 좀 어려웠죠. 먹는 거, 먹는 수단밖에 없었죠. 그렇죠. 새 바다가 은행이라니까. 우리 바다다 베껴놓으면 항상 거기가 있는 거니까. 예. 마음은 한가지지. 이거는 산걸파래. 이게 참파래라고 해요, 이거. 참파래. 예. 오. 이거 된장지저도 맛있고 무쳐도 맛있고 맛있어요. 언뜻 보면 가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산파래는 향긋한 맛이나 이곳 사람들에겐 예부터 별미 음식이었다는군요. 이 산파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다는군요. 산파래를 여기 빨간 동치미고기로 무치면 시원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이 참파래를 무치면 네. 속풀이 음식이었대요. 그 정도로 네. 속이 시원하게 뚫리고 좋았대요. 이거는 해조류에다가 나쁠 게 없죠. 건강식이지.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김치국물을 더해 만든 산파래 동치미는 서산 사람들에겐 봄철
인기 해장 음식이었답니다. 새콤달콤 시원한 맛, 아이고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겠군요. 네,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그럼 동호, 요새 말로는 날도 이렇게 깔깔하고 조금 추웠다 얼었다 해가 뭐 말로만 그게 더 맛있어요. 예, 굴 여기는 굴 고지요. 그전이 굴만 했지. 그래도 안 해요 이제. 감태가 돈이 되니까. 감태에게 아쉽게도 황태자 자리를 내주었지만 여전히 굴은 영양 만점의 해장 음식이죠. 아연이 많은 굴에 미네랄이 풍부한 감태까지 넣으면 속 시원한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술 잡수는 어른들, 어르신네들도 이거 잡수 어간 좋구나. 그러고 감태하고 이렇게 그래서 먹으면은 진짜 좋아요 이게. 아기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평생 바다와 한 몸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노고가 담긴 특별한 해장 한 그릇. 바다가 내어준 넉넉한 선물로 고단한 삶에도 잠시 쉼표를 찍어줍니다. 우럭도 해장 음식 중 둘째가 라면 서러운 식자재죠. 여기서는 우럭젓국을 많이 해먹어요. 겨울철에 별미로 많이 해먹고 있어요. 쌀뜨물로 끓여야 탑탑하니 맛있잖아요. 젓국은 새우젓 젓국이야. 칼칼하니 맛있어요. 새우젓이로 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거 우럭젓국으로 해장하시면은 막걸리 잡숴도 그렇고 맥주 잡숴도 그렇고 소주 잡숴도 그렇고 해장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곰삭은 새우젓과 우럭이 만나 깊은 맛을 냅니다.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칼칼하게 졸여낸 농어조림 역시 개운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뭐니뭐니 해도 으뜸은 감태죠. 감태전. 감태전. 예. 그리고 무침도 하고 떠가지고 김 마냥 떠가지고 쌈도 싸먹고 그래요. 쌉싸름하고 향긋한 감태는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땀 흘려 일한 뒤 이웃과 오손도손 모여 부치는 감태전은 정을 나누고 쌓인 피로를 푸는 회포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힘들었지.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늙었지. 도시에서 살아봐. 놈들 마냥 아주 뽀얗고 이쁠 텐데. 우들은 다 늙어서 쭈글쭈글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났어도 혼자는 못 살잖아요. 혼자는 세상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도와줄 일도 있고 하니까 더불어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렇죠.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님! 네, 어서 오세요. 왜 저 잔뜩 갖고 와시오. 왜 개꼭지도 가요. 아유, 와, 진짜 맛있는 것 이웃들의 손맛까지 더해져 오늘은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해장이 아주 죽여주는 거, 좋은 거 만들어 오셨구먼. 하루를 마무리 짓는 해장의 시간. 예예. 와, 감태 뜯느라고 아주 고생 힘들었는데 여사님 이거 한 잔 먹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바닷내음 가득 담긴 신선한 맛이 오늘도 속을 시원히 풀어줍니다. 와, 삼각급 파래 오늘 때 맞춰서 아주 잘 나왔어 얘가. 기가 막히게. 옛날에도 이걸 먹으면서 해장에 아주 끝내줬던 삼걸파래 이게. 나눔이 있어 맛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런 맛.
이런 어운 분위기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정담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 식구죠. 그렇죠. 네. 야, 우리 중앙마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로 갯마을 사람들은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이, 맛있구만요.